스낵시냐? 네, 가이드 잡을게요. 힌두 가이드는 적응이 잘 안 돼서.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저기로 갈까요? 지금 뭐 따로 잡을 건 다 포인트냐 뭐 기가 막히네. 근데 저 친구들 오니까 굳이 이거는 겹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먼저 가보자고. 그래요. 물 깨끗해요? 그냥 약간 물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약간 지금 소나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입질이 없어요? 반드립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형이 실력이 없어서 입질 없는 거 아니에요? 인정. 네, 형 때문에 그거 사놨잖아요. 뭘? 물에 둥둥 뜨는 거. 그러면 가이드 1단 정도 놓고. 지금 보니까 입질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동하면서. 예. 물이 오붓하게 낚시하기 딱 좋네. 그때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또 안 뜨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런 시간에 깊이 들어가 있나? 그 낚시를 해야 되나 또? 딱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이거 볼걸 요즘 잘 나오는지. 근데 아까 사장님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그 얘기 못 들었는데? 아까 누가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직도 한 마리 싸움인가? 콜로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이게 어두울 때 되게 괜찮았던. 오씨, 이게 너무 이쁜데? 혼자만 좋은 거 쓰고 말이야. 아니 이거 떨구면 안 되는데? 야, 큰 거 왔어. 걱정하지 말,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라인 터지니까. 기다려, 루어 해수기 있어요. 뭐가 걸렸지? 아, 땡기지 말까 억지로. 그게 그런 게 제일 아까워. 다 와가지고 괜히 오버하다가 빠지는 거. 자, 해봐요. 아, 내가 할게. 뒤쪽으로 나가봐. 됐어. 꺼냈어? 그럼요. 워킹하시는 분도 오셨고. 그래, 딱 우리가 생각한 대로네. 워킹하러 오기 딱 좋아 보여. 나갑시다. 한 시간 동안 꽝이라. 이런 브러쉬에다가 가까이 붙여서 펀칭으로 잡았다고? 네, 계속 뚝뚝 집어넣어서 뽑아내야 됩니다. 최인성 재미없는 낚시. 민호로 잡아내고야 말겠다. 조명조끼가 재밌네. 저런 걸로 사고 나면 다른 낚시인들이 세일을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나처럼 한번 빠져봐야 정신 차리지 저거. 뭔가 쫓아나와서 먹는 놈이 없다. 포인트는 예술이네. 이 앞에도 나뭇가지가 계속 나와있어. 네. 하지만 반응이 없다는 거지? 뚫고 지나와도 건드린 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알짜리 다 틀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고기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다니고 있어. 난 덕분에 담배 끊었잖아요. 아, 다 빠뜨렸잖아. 빠뜨리고 나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 담배 끊어버려. 씨. 안 펴 이제. 근데 수심이 제법 나와. 툭 떨어지네. 근데 지금 보면 조건이 안 좋은 게 이쪽은 알짜리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닌 거예요. 보면. 제가 보기엔 별이 가야 돼요. 저쪽이 그래도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반대편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 볼게요. 네. 네, 잡으면 서로 통화해요. 오! 오케이. 바짝 그치니까 되게 때리네. 떨어지자마자 바로 똥 했어. 분명히 여기 알짜리네. 지금 한번 저기 한 구경 한번 가보자. 알짜리 탔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이제 딴 데가 보이는 거지. 네. 봐봐요. 알짜리 맞죠? 알짜리, 알짜리. 보이죠? 예. 바짝 다 탔네. 여기도 알짜리. 저기 보이죠? 보이죠? 저기. 뱀이야. 뭐야, 저거? 와, 개때린다. 뭐가 감을 쏘지? 아니야, 고기인데, 큰데. 응? 베스야, 베스. 베스 두 마리가 이렇게 비비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 베스라고? 네, 베스.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 안 먹거든. 알 틀고 있을 때 거의 안 먹어. 이것들이 제법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오케이, 딱 그런 자리만 한번 돌아다녀보죠, 뭐. 네. 그래야 확률이 높아야지. 자, 금광자 수치가 MLF 대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펌프가 많은 곳이 저 상류 쪽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알짜리 근처에서 애들을 좀 봤고, 비비는 애들. 왔어. 왔어? 응. 오케이. 오케이. 야, 갑자기. 오샤. 와우. 멋쟁이. 와, 사이즈 좋아. 폴링 바이트로 바로 나오는데? 꼬맹이 하나? 아이, 부끄러워. 멀쩡한데? 응, 멀쩡해요. 키케야 뭐. 사자 안 될 것 같은데? 간당간당 사자다. 알짜리 직공으로 털어. 찍고 들어가야 되네. 네. 이게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이제 텅스톤이죠? 네. 그러니까 저게 감도도 좋고, 최고야, 최고.
자, 이제 미노우로 잡아야겠는데. 일단 한 수는 잡았으니까 됐어. 자, 이제 미노우로 잡아야지. 아, 그래도 한 마리 봤다. 다행이다. 만물의 영장님이 낚시 좀 하신다는데. 아이, 고셨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인사를 해서 좀 물어주고 그래야지. 이것들이 안 물어? 원텐 주니어로 한번 가보자. 형, 저기도 알짜리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기? 오른쪽 안쪽에? 예. 네. 그러네. 히트. 히트야? 오, 마. 여지없이네. 아, 다시 빠졌어. 아, 작았나 보다. 알짜리에서 한 마리 걸었다가 빠졌어요. 아, 우리 형 잡을 수 있게 내가 가이드 마이크 한번 잡아줄게. 잠깐. 안 되겠어. 기대하네. 기대를 해야지. 원래 알짜리 바로 틀면 거기 거의 못 잡아. 조금 지나야 돼. 애들이 작은 치어나 아니면 알이 조금 커졌을 때 주위에 피라미들이나 아니면 이런 놈들 덤비면 그때부터 때리거든. 그때가 제일 잡기 좋은. 우리 저쪽 골짜기 가보려고. 물 두 개랑 커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달려가봐요. 갑시다. 9시네 골짜기. 지금 너무 수위가 높으니까 지금 그 포인트를 모르고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형,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자, 톡톡 넘겨봐서 봐봐요. 우리 그때 갔던 그거? 네. 조용히, 조용하게 한 수. 하도 조용, 하도 잠깐 하니까, 이거 뭐. 아, 오늘 또, 가지가지 하는구만, 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이놈, 또 한 수 나오고. 원텐 플러스 주니어. 안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트. 오! 멋져, 브라. 건강하세요. 이거 사이즈 된다. 아유, 뭐, 사이즈 되지는,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야, 씨. 3자, 3자. 오야야. 야. 좋아, 좋아. 3자죠, 뭐. 어, 빠졌어. 아이, 있었어. 빠졌어, 빠졌어. 너무 갖고 놀았네. 아니, 그래도 4자였는데? 3자보단 좀 컸어. 민호 같이 재밌는 낚시가 어딨어? 민호 낚시가 재밌지. 금광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알짜리가 다 터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데, 알짜리 직공을 해도 프리리그 알짜리 직공이나 네꼬리그 이런 정도나 가능하지, 뭐 다른 거 가지고는 별로 반응도 없는데, 그래도 브러쉬 주변에 박혀 있는 애들이 나온 애들은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얘는 서스펜드가 아니잖아. 얘도 슬로우라이즈 아니었나? 아, 얘는 슬로우라이즈가 아니네. 물이 맑다, 지금. 기가 막혔다, 방금. 잡아자차, 진짜. 끝내준다, 한두 마리 잡았다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러다 빠지지, 또. 어, 나 이제, 난 잡을 맛이 잡았는데, 우리 서브님만 한 마리 잡아주게 하면 되는데. 던져요, 빨리. 선수. 아니, 좀 잡는 꼴 좀 보고요. 하도 못 잡으니 눈물이 나서 잡을 수가 없네. 낚시를 할 수가 없네. 연로하신 아버지의 얇은 다리를 보며 가슴이 아프다더니, 서브님이 못 잡는 걸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뭐, 낚시를 못 하겠구만. 이게, 물이 길어서 조금만 깊으면, 깊게 되는 건 작으네. 그건 뭐예요? 센코로 냈고? 네, 근데 한쪽에 지금 펜싱커 해가지고 알짜리 공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조금 빨리 떨어지라고 이렇게 링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는 거의 형 직벽에 가까운데? 근데 뭐 지금 저런 브러쉬 가까운 데는 내가 보기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쪽보다는 이쪽이 약간 좀 깊긴 한데 이쪽이 아마 저 물골 같아요. 저쪽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지. 왜 안 던지시오? 예? 왜 안 던져? 한 마리 잡게 해주려고요. 아이, 참, 빨리. 보트를 던져. 딱 이렇게 뭐라 하지?
걔 누구야? 무라타 하지메 딱 낚시하듯이 뒤에서 동남아에 보면 이렇게 쫙 해주잖아요. 브라질에서. 자, 여기는 좀 깊으니까 원텐을 쓰더라도 립을 좀 긴 걸 써야겠다. 왔어요? 나이스! 어우, 축하, 축하. 어우, 크네. 4자네, 4자, 그래도. 자, 사진 찍어드려야지. 그래도, 제법 4자도 잡을 줄 알고. 됐어. 얘, 이제, 산란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질 한 애들은 산란 안 한 애들이에요. 아직 산란 준비가 덜 된 애들이 덤비는 거네. 그쵸? 네. 딱 그 느낌이죠? 네. 금강저수지는 진짜로 워킹으로 블레이드 리그? 그거 하는 게 더 답일 수도 있겠다. 여기 상류 여기 걸어 다니면서. 기가 막히다. 그래. 저 위스키까지. 얘는 유럽에 금광지 처음 한데 너무 좋다. 핵심이 또 잠깐 이게 좋은 게 이게 좋아요. 이게. 아, 핵심은 잘 되는데, 어, 근데 이게 쏘가리 오면 쏘가리 꽤 많이 나오거든. 아, 또 동생한테 또 하드베이트 뜯건 저기 이제 띵 뜯겼네 또. 아, 띵. 감사합니다. 잘 쓰시오. 사람이 고급지잖아. 못 뜨는 걸로 해. 비싸고. 어디로 갈까요, 형? 상류로 가야 되지 않겠대? 자, 이쪽으로? 어, 오케이. 그래도 제일 유력하지? 오케이, 한번 가보자. 12시 반입니다. 12시 반? 그럼 이제 키키가 2시간밖에 못하겠네. 한 마리구만, 2시간이면. 지금 나올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해 봅시다. 그럼요. 온 세상에는 다 제정신인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히트! 근데 너무 작다. 그러면 나는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우리 형 잡게 해줘야겠구만. 에휴. 낚시를 못하겠네. 가자. 자, 그늘에 있겠지? 그릇에 붙어있겠지. 우리 끝까지 달려볼까요, 그냥? 그럴까요? 아, 그렇죠. 천천히 치면서 와요. 왔어? 한참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이고. 나이스. 드디어 좀 치나가 봤어. 완전히 다른 길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그거 베스예요? 그것도 배수로 치는 거야, 우리? 사진 한 장 이쁘게 찍어줘야지. 찍어주지 마. 아니, 찍어줄 거야. 우와, 자랑스럽다. 완전히 그냥 앞에 갖다 줘야 먹을 정도구나. 갈까? 갈까요? 갑시다. 오케이. 철수. 처음 나와서 명광 아닌 게 어디, 명광 한 게 어디야? 근데 브러쉬가 좋은 데가 많네. 야, 이래야지 언제 가나, 이거? 어? 1시간 동안 가야겠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